자, 계속해서 중2 시사학 교재 현의 중 4단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어구 보케블러리. 예, 보케블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어구입니다. 단어들.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카드 있는 최소한 사과 단어는 마무리하고요. 플러스에서 영영풀이라든지 영영풀이 속 단어 최소한 요거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캠페인. 어떤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 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엑서사이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엑서사이즈고요. 여기서 하는 캠페인은 뭐 물을 아껴 씁시다, 뭐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뭐뭐 합시다. 계도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캠페인은 스펠링 캠페인 할때 용문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시티즌 시민이죠. 시민 시티즌 시민. 뭐 도시 시티라는 단어와 관련성 있겠죠. 시티 하면 도시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티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권. 여기 보면 시티즌이란 단어에 쉽이 붙어 있죠. 우리가 우정이란 단어를 살펴봐도요. 우정이란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friendship이죠. friendship.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명사에 이렇게 붙이면 어떤 정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리 같은 것들. 시민, 시티즌, 시민권, 시티즌십. 시민으로서, 시민권이라는 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권리 또는 의무,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시티즌십이라 하죠. 그다음에 커뮤니티 하면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불렀던 것들, 주민센터라고 부르는데 주민센터를 영어로 보면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걸 커뮤니티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만의 독특한 컬처가 생겨나겠죠. 뭔가 쭉 지금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네요. 어떤 명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culture 문화, 한국의 문화, Korean culture, 뭐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게할 때는 뭐 traditional culture 이렇게 얘기하면 전통 문화가 되겠죠. 또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traditional Korean culture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 예, traditional culture, 전통적인 문화. 그 다음에 drink. 드링크는 명사로서는 음료란 뜻이고,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다. 마시다라 뜻일 때 3단 변신은 drink, drank, drunk겠죠. drink, drank, drunk. 뭐, sing, sang, song, ring, rang, wrong 하듯이. drink, drank, drunk. drink, 음료수 또는 마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 education이 보입니다. education. 오케이. education 하면 교육이라는 명사고요. 동사, 파생어 동사 알아주세요. 동사에는 교육시키다라는 뜻의 educate가 있습니다. educate. 교육시키다. education. 교육. 우리가 뭐 EBS라는 교육방송 있죠. EBS 할때 E가 Education Broadcast System 해서 E자가 Education 교육이란 뜻이겠죠. 교육방송이니까 Education Educate. 오케이. Educate 하면 뭐 Teach랑 비슷한 뜻이겠죠. 가르치다 Educate Teach. 그 다음에 experience. 명사로서 경험이고요. 동사로서 경험하답니다. experience. 뭐 경험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have. 경험하다, 겪다란 뜻이 같은 말이 have죠. experience는 명사와 동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experience. 뭐 경험이란 뜻일 때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다.
experiences.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경험이 있는 이라는 파생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경험이 있는 이라는 파생어는 experienced 하면 경험이 있는 숙달된 이런 뜻입니다. experience 동사 명사 되고요. 경험하다 할때 have라 갖고 경험을 가진 experienced. 예, 그 다음에 축제 festival. 그 다음에 히트는 제일 먼저 치다라는 뜻으로, 치다 때리라는 뜻으로 3단변신 히트로 먼저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조회수도 히트라 그러죠. 뭐 100만 히트다, 조회수가 100만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히트가 조회수라는 뜻으로 쓴다. 그 다음에 뭐 유행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 유행, 뭐 엄청난 히트가 되었다, 엄청난 유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명사가 보이네요. 기아, 배고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의 이제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린다 할때 배고픔에 시달린다 이 말이고요. 명사 헝거죠, 헝걸. 형용사형은 잘 알고 있는 헝글이겠죠. 배고픔 헝글. 예, 그 다음에 랜턴 등불이죠, 랜턴. 그다음에 회원은 member. 뭐 member에서 뭐 회원권 이런 거할때또 membership이라 하기도 하죠. 회원권이란 단어, 아까 citizenship 봤으니까 membership 이런 단어, 회원권이라는 단어도 있죠. 어떤 구성원을, 우리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어떤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member라고 할수 있고, 뭐 가족 구성원, 뭐 family member.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멤버라고 하고요. 멤버의 권리를 멤버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진은 프라이드입니다. 행진 프라이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닐봉지라는데, 이 비닐이 영어인데, 이거 콩글리시 비닐이란 단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비닐봉지는 영어로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백. 비닐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비닐백 이렇게 얘기하면 콩글리시처럼 들리니까 플라스틱백이 비닐봉지고, 뭐 요즘 플라스틱백의 사용을 리듀스, 줄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플라스틱백 잘 썩지도 않고 환경오염이 되니까 플라스틱백은 리듀스,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는 뭐 인터넷 사이트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공사 같은 현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오케이, 트레디션이 나오네요. 명사 트레디션, 전통. 형용사형 아까 만나봤죠.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컬처 하면 전통적인 문화가 됐죠. 트레디셔널 컬처, 전통적인 문화. 그 다음에 village. village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집단을 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community라고 얘기하는데,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서 뭐 village도 있는 거고요. village가 조금 뭐 규모가 커지면 town이 되기도 하고요. 뭐 town에 또 규모가 커지면 city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안에 빌리지도 있고 그러니까 타운도 있고 시티도 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시티에 사는 사람들을 시티즌이라 또 얘기하고요. 그럼 빌리지에 사는 사람을 보고는 빌리저라고 얘기합니다. 빌리저, 어떤 빌리지에 사는 사람. 작은 규모의 마을을 빌리지라고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experience하고 이 단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experience 같은 경우에도 명사 경험, 동사 경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olunteer도 명사 자원봉사,
그 다음에 또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로서 자원봉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volunteer 하면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화는 wall에다가 그린 페인팅이니까 wall painting이라 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은 뭐 mural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mural 이것도 벽화다. mural wall painting. 오케이. 그 다음에 aim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experience나 또는 volunteer처럼 aim 목표 목표하다. 네, 그래서 목표란 뜻일 때, aim이 목표란 뜻, 명사의 뜻으로 쓰였을 때 같은 말을 목표란 뜻의 goal 있죠, goal. 오케이, goal, 목표, aim, 목표, aim, 목표하다. 그다음에 carry,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가지고 다니다, 운반하다, carry.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커뮤니케이트의 명사형은 의사소통이라는 뜻일 거고요. 스펠링은 커뮤니케이션 하면 얘는 의사소통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다,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디사이드.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디사이드. 결정하다, 결심하다. 명사형은 따로 있습니다. 명사형은 결정이란 뜻의 decision이죠. 결정, 결심. 그 다음에 decide하고 같은 말, determine이 있죠.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decide. 그 다음에 decide 같은 경우에 want처럼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 거기에 가기로 결정하다 decide to go there. to도만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어의 자리에 to 부정사만 가능한 동사 decide 대표적이에요. gather 모이다입니다. 모이다. 자, gather는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도 됩니다. 이게 뭐 어쨌다고요? 자, gather라는 단어가 hurt나 또는 change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hurt의 뜻이 아프다라는 뜻도 있고, 상처 주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때리는 것도 hurt고, 맞는 것도 hurt다. change도 마찬가지. 바뀌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바꾸다라는 뜻도 있죠. 이걸 보고 자동사,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도 hurt고, 뭐뭐 하는 것도 gather고, 무엇을 뭐뭐 하는 것도, 무엇을 모으는 것도 gather고, 누가 모이는 것도 누가다도 gather다. 그다음에 자, grow는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I grow. 인 구미, 난 구미에서 성장한다. 그 다음에 grow vegetables 하면은 채소를 기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를 성장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해지다라는 얘기는 자, grow 뒤에 무슨 시 왔을 때 대한 얘기냐. grow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점점 어떤 상태, 뭐뭐해지다라고 쓰니까 되게 이상한 뜻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점점 어떠어떠하게, 뭐뭐하게 변하다라는 뜻으로 이때 grow랑 바꿔 쓸수 있는 거. 자, 이 설명하면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간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고, 이거 grow 어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become 어떤 있었죠. become 어떤, get 어떤, 그 다음에 turn 어떤. 이것들. become hot, get hot, turn hot, grow hot 하면 점점 더워진다. 이런 뜻이겠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grow hot, it grows hot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hold 나왔습니다. hold. 자, 이게 홀드의 뜻을 또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오픈처럼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오픈의 뜻이 아니고요. 열다란 얘기는 이거 무슨, 어떻게 쓸때 열다냐면, 홀드 어 파티 할때 얘기입니다.
콜드 어 파티라고 하지 오픈 어 파티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열다란 뜻은 열다란 뜻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란 뜻도 있고 잡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3단원에서 멈추다란 뜻도 있다 했죠. 멈추다. 그래서 행사를 열다, hold a party. 그 다음에 hold the ball. 공을 잡다. 그 다음에 hey, hold, stop. stop의 뜻도 있다 했죠. 멈춰. 그래서 hold도 다양한 뜻이 있는 단어였고요. 그 hold의 3단 변신은 hold, held라는 거. 그 다음에 뭐 leave 남기다란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떠나다란 뜻도 있죠. 3단 변신은 leave left였죠. leave left. 그 다음에 paint 뭐 그리다고요. 뭐 그리다란 뜻의 draw하고 비교하면 draw는 단색으로 연필이나 이런 걸로 단색으로 그리는 걸 드로우라고 하고요. 뭐 물감을 사용해서 다양한 색깔로 그리는 건 페인트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제작하다, 생산하다, 만들다, 뭐 생산하다 다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제작하다,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produce죠. produce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명사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좁을 것 같으니까 명사형은 일단 production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roduct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일단 production의 뜻은 produce가 생산하다였으니까 production은 생산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생산. 그럼 product는 무슨 뜻이냐? product는 생산품 이라 뜻의 명사입니다. 생산품. 그래서 신발 공장에서의 프로덕트는 신발이 프로덕트겠죠. 뭐 삼성전자의 프로덕트는 뭐 휴대폰 같은 게 프로덕트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형의 뜻은 생산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이란 뜻을 가진 파생어. 형용사는 프로덕티브 하면 생산적인이 되겠죠. 프로덕티브. 우리가 뭐 create 하면 생산하다고 creative 하면 창의적인 이란 뜻이었으니까 produce 생산하다, productive 생산적인, production 생산, product 생산품. produce 잘 알아두셔야 할 단어고요. 자, 그다음에 raise가 뭐냐? raise는 일단 무엇무엇을 위로 들어 올리다 이 뜻입니다. raise의 1번 뜻은 무엇무엇을 위로 들어 올리다. 그래서 뭐 손들어 이런 거할때 raise your hands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손을 위로 들어라 이 뜻이겠죠. 이때 들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ise 뒤에 뭐 raise money라든지 뭐 우리 fund라는 단어 알죠? raise fund 하면 돈을 모금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돈과 뒤에 돈 같은 단어가 오면 돈을 모금하다, 돈을 모으다라는 뜻보다는 모금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잘 제대로 기억하는 게 되겠습니다.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어떤 뭐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좋은 의도로 하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Raise money, 뭐 돈을 모금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내다란 뜻을 가진 send가 보이고 send의 3단 변신은 send, sent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우리말로 받다란 뜻일 거고요. 받다는 뭐 take라든지 또는 receive 이런 게 받다란 뜻을 가진 말이죠. take, receive, 받다. send, 보내다, receive, 받다. 그 다음에 함께 사용하다 share죠. share 함께 사용하다 share. share는 뭐 명사로서 누구누구의 목, 이거 내 몫이야 할때 목이란 뜻도 있습니다. share 공유하다. 그다음에 목. show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show a 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다고요. 삼형식 전환하면 show b to a 되는 거. 옛날에 다 했죠, 1학년 때. show, 보여주다.
Show me the money. 나한테 돈을 좀 보여줘. 돈좀 주세요. 이렇게 show. 뭐 명사로서도 쓰이죠. show는 어떤 show를 show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뭐 3단 변신은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죠. under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하다. 그다음에 upload. 위로 뭐 어떤 파일 같은 거 인터넷상에 올려두는 걸 얘기하죠. upload. 뭐 반대말은 잘 아는 download겠죠. 여기 업로드, 다운로드 할때 여기 로드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로드의 뜻은 어떤 짐을 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을 싣다 아니면 뭐 총을 장전하다. 그래서 뭐 loaded gun 하면 장전된 총 이런 뜻이겠죠. 총알이 들어있는 총, loaded gun. load가 짐을 싣다는 뜻인데, upload는 위로 올리는 거고, download는 아래로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낭비하다, 명사로서 쓰레기, waste죠. 발음이 얘하고 똑같습니다. waste. 얘는 허리란 뜻이죠. 허리 waste, 쓰레기 waste. 낭비하다, waste. 오케이,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 다르고 뜻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굉장한 아주 멋진이라는 형용사 awesome이죠. awesome. 뭐 awesome 하면 같은 말, 뭐 great, wonderful, fantastic, 그 다음에 뭐 amazing 이런 거 알고 있죠. 같은 말들, fantastic, wonderful, amazing, awesome. 그 다음에 또 같은 말로 terrific도 있죠. 오, terrific. F-I-C-T-E-R-R-I-F,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이 있었죠. 끔찍한, 형편없는 terrible. 끝내주는 terrific, amazing, wonderful, fantastic, awesome.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엄지척, awesome, amazing, terrific. 우, terrible. 같은 말 나오네요, fantastic.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런 뜻의 글로벌이죠. 글로벌, 세계적인. 뭐 글로벌 케이팝 스타, 뭐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표현은 히스토릭 이벤트 이러면 되겠죠. 역사적 사건, 히스토릭 이벤트.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란 말이죠. 히스토릭 이벤트. 뭐 세계 2차 대전은 뭐 The Second World War was a historic event.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자, 그 다음에 케냐니 보이네. 케냐는 뭐하고 같은 급이다? 코리언과 같은 급이죠. 그래서 케냐의 케냐인 이런 뜻이고요. 케냐어는 없습니다. 케냐의 또는 케냐 사람, 케냐인. 뭐 그러면 이거 케냐네 코리아에 해당되는 건 케냐겠죠. 뭐 케냐 하면은 얘는 코리아, 케냐라는 국가 이름이다. 케냐, 케냐. 코리아, 코리안. 그다음에 지저분한, 더러운, 메시죠. 메시. 뭐 비슷한 말로는 뭐 dirty, filthy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dirty, messy. 오케이. 얘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여. 지저분함도 돼요. messy. What a mess. What a messy. 정말 지저분하군. How messy it is. 정말 지저분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죠. popular. 인기 있는 popular. 명사형 알아두세요. 명사형은 인기란 뜻일 거고요, 당연히. 인기는 popularity 하면 인기라는 명사죠. popularity. 인기. popular. 인기 있는. 뭐, 비교해서 famous라는 단어는 유명한이죠. famous, 유명한. popular, 인기 있는. 그 다음에 놀랍게도 amazingly, 아까 전에 뭐할때 amazing 했었죠. amazing이 놀라운이라는
형용사니까 여기다 ly 형용사에 ly 붙이면 놀라운 어메이징 놀랍게도 amazingly. 그 다음에 자 여기 머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머치가 선생님은 머치가 세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머치의 세 가지 뜻.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머치 머니죠. 머치 머니, 머치 타임, 많은 시간. 그래서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도 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이때 머치의 뜻은 만이란 뜻의 부사였죠. 머치 타임 할 때는 많은이란 뜻의 형용사였고요. 근데 또 뭐도 배웠냐? 훨씬 몇종 세트라고 배웠었습니까? 훨씬 몇종 세트? 훨씬 5종 세트였죠. 그래서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이죠. much bette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far better. 그 다음 또 even better. 그 다음 또 still better. 그 다음 또 a lot better. 그래서 훨씬 5종 세트. 머치는 많은, 만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뭐가 왔을 때 비교급이 왔을 때 훨씬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far도 먼이란 뜻이지만 먼, 멀리란 뜻도 있지만 훨씬이란 뜻도 있고 even, 심지어는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이란 뜻도 있고 still, 여전히 아직도 가만히 있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훨씬이란 뜻도 있고 a lot, 많이란 뜻도 있죠. Thank you a lot 하면 그때는 많이 이란 뜻이지만 a lot better 할 때는 훨씬 이란 뜻이고 훨씬 5종 세트 그래서 스코어 그때 머치도 있었습니다. 뒤에 비교급이 왔을 때는 훨씬이고요. 비교급 앞에는 so라든지 very 같은 친구들은 쓸수 없다 했죠. so good, very good 얘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 된다. 자, 단어할 때 이렇게 훨씬이란 뜻으로 머치를 소개시켜 주는 거 보니까 이번 4단원에 비교급 표현이 나오고 머치가 훨씬이란 뜻으로 쓰일 모양이죠. 그럼 그 자리에는 very나 so는 쓸수 없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네요. 자, near라는 단어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 마치 hard하고 hardly가 아무 관계 없듯이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비교해서 near는 어떤 어찌를 다 한다 했습니다. near,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그러면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다? 얘가 close하고 되게 비슷하죠. close. close, 가까운, 가깝게. stand close 할때 만나봤죠. stand near, 가까이 서라. near가 형용사와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어떤 어찌, 형용사 부사 뜻을 다 갖고 있고,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고, nearly의 뜻은 거의란 뜻이고, nearly하고 같은 말은 거의란 뜻을 가진 almost죠. almost, 거의, nearly, 거의, near, 가까운, 가깝게. close도 마찬가지였죠. close. closely 하면 뭐였습니까? closely 하면 얘는 자세하게 라는 뜻이었고, 둘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sad, sadly는 일반적이죠. sad, 슬픈, sadly, 슬프게도. 자, 그 다음에 as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놓으면 조금 부족하고요. as가 세 가지 a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만난 거는 I am as tall as you 해서 너만큼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봤죠. 근데 as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 있다? because하고 똑같은 뜻도 있고요. 그래서 as의 뜻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갈 겁니다. As, because I was sick, as I was sick.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란 뜻일 때 이런 예문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Okay, I am telling you. Telling you. 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As your mother.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나는 너의 엄마로서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I'm telling you as your mother. 할 때 뭐뭐로서 라는 뜻도 있다. 그 다음에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서는 뭐뭐와 같은이고요.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의 unlike였죠.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dislike였습니다. 싫어하다. 됐습니까? 뭐뭐 같은 alike. 뭐뭐와는 다른 unlike. 자,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자, care for. 자, 돌보다네요. 돌보다 몇 종 세트? 돌보다 3종 세트죠. 그래서 care for. 생각나셔야죠. 이 정도 했으면. take care of. 그 다음에 또,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care for, take care of, look after. 여기에 이제 car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are가 명사로도 쓰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 말은 care가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 돌봄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해서 뭐랑 비교했습니까? care about은 care about은 무슨 뜻이다? 신경 쓰다, 신경 쓰다, 상관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I don't care about it.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I should care for my brother. 나의 남자들을 돌봐야만 해. 그 다음 뭐뭐를 잘하다 비구 되시고요.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뭐뭐에 이롭다라는 수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뭐에 이롭다라는 수고는 뭡니까? Be good for죠. 뭐뭐를 잘하다 비구되시고요. 뭐뭐를 잘 못하다라는 표현은 be bad at이나 또는 be poor at 하면 뭐뭐를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 죽다는 die of나 또는 die from을 쓰기도 합니다. die of 또는 die from. 자, 뭐 굶어 죽다라는 표현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die of hunger. 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hungry 쓰면 안 되겠죠. die of hunger.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들이 와야 되겠죠. die of hunger. 굶어 죽다. 아사하다 이 말이겠죠. 굶어 죽는 걸 아사라 하죠. 아사하다. die of hunger. 지금까지는 이어동사가 없었어. 근데 이어동사 등장했네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버리다 throw away고 이 친구가 이어동사라는 건 그것을 버리다 할 때는 throw it away, throw them away 해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낑가 놓을 수밖에 없다. 뭐 그 쓰레기를 버리다 the waste 같은 경우에는 낑가 놔도 되고 끝에 가도 되죠. throw the waste away, throw away the waste. 둘 자리 다 가능하지만 앞만 길어봤자 한 2층 대명사는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만 되는 throw away 이어동사. 자, 그 다음에 또 이어동사입니다. pick up 이어동사. 그래서 그것을 줍다 pick it up 밖에 안됩니다. pick them up 그것들을 줍다 pick it up, pick them up 무엇을 줍다 pick up.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 알아둬야 되겠죠. 뭐뭐를 줍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 무엇을 내려놓다겠죠. 내려놓다는 put down이겠죠. put down. put down도 마찬가지 이어동사입니다. put it down. 그것을 내려놓다. put them down. 그것들을 내려놓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need가 어려움에 처한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둬야 되냐면 in 플러스 명사가 지금 요거 무슨 씁니까? 요거 어려움에 처한이란 뜻.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 이거. 그래서 in 플러스 명사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한이라는 형용사적인 표현이 됩니다. in need 하면 어려움에 처한, 위험에 처한 한번 해볼까요? 위험에 처한.
그러면 in 뒤에 위험이란 뜻을 가진 명사를 넣으면 될 테니까 in danger 하면 되겠죠.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in need 하면 need의 뜻이 필요 이런 뜻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이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표현할 때 요거는 어떤 신데 두 단어로 돼 있으니까 길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란 표현은 어떻게 한다? People in need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뭐 people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고, 암만 길어봤자 하면 얘가 주인공이니까 they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니 덕분에 이런 표현 익혀두면 되겠네요. 니 덕분에 thanks to you 하면 되겠죠. 니 덕분에 thanks to you, 나의 엄마 덕분에 thanks to my mom, thanks to my father, thanks to my parents, 나의 부모님 덕분에. 오케이. 그래서 thanks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care about 하네요.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 해서 care for 하고는 다릅니다. care for는 뭐 하다였습니까? care for는 비교. care for는 무엇무엇을 돌보다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부터 쭉이란 뜻까지 같이, 이제부터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쭉이란 뜻은 from now on. from now가 이제부터고요. on의 뜻이 쭉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from now on, 이제부터 쭉뭐뭐뭐할 테다 이런 표현할 때 from now on 같이 붙여 많이 쓰겠죠.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테다. I will exercise hard from now on. 이제부터 열심히 숙제할 거다. I will do my homework. 그럼 뭐 I will finish doing my homework in time, 시간에 맞춰서 from now on, 이제부터 쭉. 그다음 share A 하면 A를 함께 쓰는 거죠. 누구랑 같이 할때 with B 해서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I will share my umbrella with my boyfriend. 난 남자친구와 함께 우산을 같이 쓸 거야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럼 4단원에 나올 기본적인 단어와 수거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collocations가 나오는데요. collocations는 어떻게 학습하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먼저 클래스 카드에 만들어 놨으니까 클래스 카드로 쭉 영어 보고 한글로 무슨 뜻인지 익힌 다음에 소리 내서 쭉 익힘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 이쪽 편을 완전히 가리고 작은 종이 같은 거, 반접은 종이 같은 걸로 가리고 여기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사이트 하면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이란 말이 나왔죠. 세계적인. 그 다음에 citizenship, 시민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하는 사이트. 그래서 그냥 citizen이 아니고 citizenship이죠.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다, 또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 도와준다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5-3의 A 해도 되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다 해도 되고, 5-3의 B를 해도 되는, 바로 이 녀석, 헬프가 무슨 동사다? 준사역 동사 표현이니까, help us grow. 뭐뭐로서가 사용됐죠. help us grow as global citizens.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as가 로서란 뜻으로 사용됐죠. 성장하, 는 것을 help니까 이 자리는 grow 해도 되고 to grow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죠. help us grow as global citizens. 세계 시민으로서, 몸으로서 grow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는 복수로 해야 되겠죠. 복수. 그래서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해야 되겠죠.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어려움에 처한이란 말이 어떤 신데 길어서 뒤로 가서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 그 다음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여기다가 훨씬 더 나은 해볼까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하고 싶으면 for a much better world 하면 되겠죠. For a much better world. For a much better world.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for a even better world. 그 다음에 세계 공동체 클럽이겠네요. 회원 member o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ember of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오케이.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이죠. a member of 뭐뭐의니까 of 썼죠.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나는 뭐 세계 공동체 동아리의 회원이야. I a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여기 함께란 뜻의 전치사가 필요하죠.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communicate with people. 뭐뭐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서로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communicate with people. Communicate with people. 전치사 with이 들어가고요. 의사소통하다는 뜻의 communicate 알아두셔야 되겠죠. Communicate with people. 그 다음에 from all over the world 하면 될것 같은데요. From around the world 했네요.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뭐 학생들 할때 여기에 students를 쓰면 되겠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익히는 게더 좋겠네요. 그래서 students around from around the world. 뭐 사실 뭐 students around the world 해도 되는데 왔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사 come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전치사 뭐뭐로부터 온 이런 뜻, 의미 느낌의 from을 썼습니다.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유등 축제에 대한 비디오. 요거 먼저 하겠죠. 이게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어떤 비디오 하고 있죠. 그래서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이번에는 뭐그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할 때는 from이고요. 그 다음에 유등 축제에 대한 할때 전치사는 about이겠죠.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니까 이건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upload it to the internet 하게 하면 되겠네요. upload it to the internet. 예. 그 다음에 거의 조회수가 5천 건에 도달하다. 오케이.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get 썼습니다. get 도달하다 get 거의 조회수 5천 Nearly 5,000 hits. Get nearly 5,000 hits. Get nearly 5,000 hits. Nearly 하고 같은 말 가르쳐줬죠. 뭐 기억나셔야 되겠죠? 뭐였습니까? 거의 nearly. 그 다음에 또 뭐? Almost. 오케이. 그 다음에 nearly 하고 near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get nearly 5,000 hits. 복수형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의 것과 같은 아이고 너의 것과 같은 비디오 그것을 만들다 make a video like yours 하면 되겠네요 make a video like yours 뭐 yours는 your video를 인칭 소유격 아니 소유격 대명사 yours로 했죠 make a video like yours make a video like yours 다음에 몇주 전에 어곡했고 그 다음에 이거 weeks라는 복수형일 테니까 이거 some이나 a few 쓰면 되겠죠. a few 썼네요. a few weeks ago, some weeks ago. a few 뒤에는 books밖에 못 오죠. a few weeks ago.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쿡이죠. 그래서 a few weeks ago와 같은 녀석은 무슨 시제랑 함께 사용되겠다? 당연히 단순 과거 시제랑 쓰이겠죠. a few weeks ago.
그다음에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pictures 뭐뭐를 찍은 할때 전치사 of 쓴다 했죠.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 할때 pictures of고요. 그 다음에 케냐에 있는 학생들은 students in 케냐겠죠. 자, 근데 케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케냐의 학생들이니까 여기에 students in 케냐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Kenyan students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pictures of Kenyan students 하든지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을 결정하다죠. 아까 돈 모으다 raise money라고 했고요. 돈 모으다를 돈 모으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raise money나 raising money인데 여기 decide니까 뭐 먼저 한다. decide to raise money 한다는 거. 여기는 to raise의 형태밖에 안 되죠. 아까 전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할 때는 help us grow.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다. help us grow, help us to grow. 둘다 되지만 decide이기 때문에 decide to raise money밖에 안 된다. 그다음 에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show A, B 해도 되겠고 show B to A 해도 될 텐데 여기 사형식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send them. 아, show라고 했나요? 내가 보여주다로 선생님 착각했네요. send 보내주다니까 send them 그들에게 보내준다. new school bags 새로운 학교 가방을 send them new school bags 해도 되고 send new school bags to them 하면 삼형식으로 바뀌겠죠. show 아 send는 show도 그렇고 send도 그렇고 to를 쓰죠. 그다음에 쿠키와 음료를 팔다. sell cookies and drinks. 이때는 drink가 명사고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쿠키도 셀수 있고 음료수도 셀수 있으니까 sell cookies and drinks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순주의겠죠. 뭔가 멋진 일을 하다. Do something wonderful 하면 되겠네요. Do something wonderful 어순주의 부분이죠. Something 어떤 것 어떤 일을 something이란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멋진이란 뜻의 wonderful은 뒤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어순주의해야 되고요. Wonderful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했습니다. Amazing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엄지척 시리즈 awesome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거 terrible 말고 terrific도 있었죠. Do something terrific. 그 다음에 벽화 캠페인을 시작하다. 그래서 start a wall painting campaign 했고요. 얘는 동명사겠죠. Start a wall painting campaign.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을을 더 멋지게 보이도록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더 멋지게 더 좋게 버린 거겠죠. 더 멋지게 더 좋게 보이 뭐 하다 만들다. 자, 여기서 만들다가 make를 쓰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5-3에 A가 아니고 B고요. 이게 문법은 사역동사 문법이죠. 준사역동사 문법 아니고. 그래서 make our village look better겠네요.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look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까 help처럼 준사역동사라서 to look도 되고 look도 되는 게 아니고 make의 동사 원형. So, our village looks b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형식들은 so 해서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이 부분을 뭐로? 목적격 보호로 표현할 수가 있죠. Okay.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그 다음에 학교와 공원의 일부 벽에, 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벽 위에니까 o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죠. On some walls, 뭐의 of schools and parks.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그래서 학교와 공원들의 몇몇 벽 위에다가 그림 그렸겠죠, 뭐.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그 다음에 뭐뭐 덕분에 나오네요. 그래서 thanks to this campaign 하면 되겠죠. Thanks to this campaign. Thanks to this campaign. 그 다음에 훨씬 나왔네요. 훨씬 better 해 보인다. Look much better겠죠. Nicer 했네요. Look much nicer. Look much better.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이니까 훨씬 몇종 세트. Much nicer. Even nicer. Far nicer. Still nicer. A lot nicer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so 안 되고, very 안 되고. 얘들 뒤에는 so nice, very nice, look so nice, look very nice. 뒤에는 so와 very 뒤에는 원급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뭐를 따라, 뭐뭐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전치사 along이었죠, along. 그래서 그림이 그려진 벽을 따라서 along the walls죠. alongside 썼네요. 그냥 along하고 alongside하고 똑같은데요. alongside 썼습니다. alongside the painted walls. 여기에 painted가 와야 되는 이유는 walls가 페인트를 한 겁니까? 입장 바뀌어서 페인트를 당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는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겠죠. 입장 바뀐 어떤 시. 아이고, 너무 길다.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PP 형태 또는 과거 분사 형태라고 문법 용어 배웠습니다. PP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alongside the painted 되어진 painted 당한 walls. alongside the painted walls.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니다. 그러면 우리말 보겠죠? 그들은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뭐 도와준다니까 느낌이 안 산다. 돌봐줍니다라고 고칩시다. 돌봐줍니다. 그러면 they also care for 쓰면 되겠죠? They also care for people in need 하면 되겠죠? They also care for people in need. care for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했었다. 자, 요거 we raised money로 시작되겠죠. We raised money in order to help people in need. We raised what money? Where to help people in need? 돕기 위해서 누구를?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헬프하기 위하여. 이 투부 정사의 의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얘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일 때만,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만, in order to help, so as to help 하는 거 아시죠? We raised money. 자, 모금하다라는 표현도 꼭 통째로 알아두세요. We raise money in order to help people in need. Be good at.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을 하면 걔들이 모였다.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 they gathered네요. They gathered. 자, 이제 여기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관계사라고 부르는 문법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tudents who were good at 뭐 또는 시제 일치면 who were good at painting 하면 되겠네요. students who were good at painting gathered 있습니까? 자, 뭐 are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이거 fact라고 생각한다면 모였던 시점은 과거지만 그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건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이기 fact이기 때문에 are 써도 뭐큰 관계는 없는데 were 쓰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오고 형태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해야죠.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 아니고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초간단 버전 they gathered죠. they gathered. 그래서 students who are, that are 여기에 올수 있는 거 who나 that이다라는 거.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매우 정성 들여서 자세하고 빡세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써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관계사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운 학생들이라고 선생님은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잘 따라왔으면 잘 또 가장 잘 아는 학생이 되기도 했겠죠. Students who were good at painting gathered. 그 다음에 이 캠페인 덕분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화이네요. 우리의 마을은 훨씬 더 멋져 보인다. Our village 현재 시제로 보이죠. Looks much nicer 이런 게 있겠네요. Thanks to this wall painting campaign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thanks to this wall painting campaign, our village looks much nicer. 훨씬 멋진 보이고 있죠. Look 뒤에 형용사 썼는데 그걸 비교급으로 쓰다 보니까 훨씬이란 뜻의 much를 썼습니다. Okay, 그 다음에 die of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자, 이거 die라는 동사는 ie로 끝났으니까 ing 하고 싶으면 ie를 y로 고치고 ing 하는 거죠.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그러니까 이거 from 써도 상관없습니다. Dying from hunger, dying of hunger 또는 dying from hunger. 괄호 하면 생략해도 되는 것처럼 쓴 것 같네. 생략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이 자리에 절대로 형용사인 hungry가 오면 안 되고 hunger라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re about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기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그것을 바란다. 나는 바란다 이런 것 같은데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A가 뭐뭐 하는 것을 바란다 이런 표현할 때 want A to do 쓰면 될 것 같은데 hope 썼네요. 뭐 hope A to do네. 아 hope that 썼구나 이거는. I hope that 완벽한 문장. I hope that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hunger. Care about global hunger. 세계 기아에 대해서 신경 쓰다. 그래서 여기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뜻입니다.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더 많은 more people이 care about global hunger 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want A to do 써도 되는데 이건 hope하고 완벽한 문장 대절 썼습니다. 누가 뭐뭐하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기아에 대해서 신경 쓰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건만드는 완벽한 문장 건만드는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럼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음식을 낭비하지 맙시다. 제한하기 표현이죠. 근데 마침표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라는 let's not waste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우리 같이 낭비하자 let's waste. 우리 같이 낭비하지 말자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이제부터. 그 다음에 share A with B. 우리는 당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We will grow carrots부터 시작하네요. We will grow carrots and we will share the carrots with others. Share the carrots with others. Others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써왔으니까 쓸 수 있겠죠. Share A with B 이렇게 사용되겠다. 자, 모카마스터 파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여기에 계속되는 부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단원의 단어, 그 다음에 사단원 영영풀이, 사단원 영영풀이 속 단어, 이 세 가지 세트 학습 좀 하세요, 제발 좀. 수고했습니다.